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절망하곤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나온다고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애쓰고 노력해야 달라집니다. 그래야 달라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지적으로 노력한다라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작은 빛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할 성 바뀔화 거룩하게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법을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야 나는 법을 지키기에 너무 힘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모양 그 꼴의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벌레먼도 못한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 때문에 바뀔 때 성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화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바뀌는 것이지 의무감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자분들이 갑자기 이뻐지면 왜 이뻐졌다라고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내가 사랑받음을 깨달을 때 이뻐집니다. 우리 집사람이 안 이쁜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618가지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살아있는 동안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맞지요? 이게 이 법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효교를 상실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이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을 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우리가 죽어야만이 끝이 나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정말로 멋진, 이 여자분의 소망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진짜로 멋진 남자분을 만났어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 새벽 4시가 되면 칼같이 일어나서 목욕하고 성경을 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진짜 멋진 남자.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경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에 오는 남자. 그리고는 하루를 시작하는 남자. 법대로 질서를 지키며 운전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남들이 하는 것, 악한 것 하지 않는 남자. 법대로 사는 남자. 원칙대로 사는 남자. 집에 가봤더니만 텔레비전도 없고 오락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경건서적만 쭉 있는 그런 남자. 라디오를 들으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가는 그런 남자. 이 남자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다. 이제부터 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여자에게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대로 사는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자기하고 똑같이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잠이 많은 여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딴 거 하지 말고 성경부터 피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딴 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딴 거 하지 말고 교회 가자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은 몇 시에 먹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초대해 가서 남자와 여자분이 갔는데 마침 그 집은 좀 세속적인 집안이라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코미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분이 봐서 웃기는 장면 때문에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남자분이 집으로 돌아오더니만 우리 회개합시다. 아까 당신 눈을 보니 텔레비전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안목의 정력이 보였습니다. 성경책 피십시오. 이거 제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법대로 사는 남자 편에서 보면 이 여자 어떤 여자입니까? 죄된 여자이고요. 바뀌어야 될 여자입니다. 이 여자 행복할까요? 이 여자 언제 해방할까요? 그 남자가 죽어야 해방합니다. 이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 남자 못 따라갑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 문화는 아버지 엄마가 새벽에 갔다 오면 모두 다 아침을 같이 먹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혼한 후에 알았습니다. 늦게 일어나는구나. 못 일어나는구나. 왜 눈이 안 떠질까? 참 이상하구나. 라는 것을 결혼한 후에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바리새인들도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들어서 옆에 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묻는 질문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이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저를 고쳐주신 사람이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제가 침상을 들었습니다. 보통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면 보통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네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병자가 나음받은 것 관심 없습니다. 안식일에 침상을 듣고 들고 걷게 한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것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누가 안식일에 너보고 자리 들고 가라고 시켰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지켰던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분들에게 보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저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라고 느껴지세요? 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왜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목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 교회 저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분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 쭉 앞에 세우면 제가 100등 바깥으로 밀려날 가능성 너무나도 높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가 된 것이지, 제가 남들보다 성품이 반듯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불하고 샀어요. 그전에는 율법의 아내, 그전에는 죄의 아내였는데 예수님께서 사서 그 여자인 우리를 받아서 아내 삼아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을 비유해서 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지금은 진짜 우리 여자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높여졌지만 당시 유대 그때는 여자를 숫자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다라는 건 그 남자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남편에게 소속돼 있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당시 모든 법이 그랬어요. 그러므로 결혼한 여인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소유를 갖고 있는 남자에게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때는 그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 법을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보면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 죽은 다음에 그 여자분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남편이 율법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예 다릅니다. 첫 번째 남편은 이 법을 지키고 저 법을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은 내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줄 아시고 법을 지키다가 못 지켜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법 때문에 하나님 법정에서 심판받고 마귀가 우리들을 막 이렇게 침소할 때도 예수님이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의 죄값이 있다면 그건 제가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아셨습니다. 죄에 대한 성품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의 양식이라고 그 영어하고 한국말이 이렇게 있는 책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보니까 이 남편 되는 분이 여자를 쥐잡듯이 잡는 분입니다. 사람을 잡는 데는 두 가지가 있죠. 시간으로 잡는 거고 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나갈 때는 늘 리스트를 줘요. 청소, 빨래, 저녁에는 무슨 음식, 딱딱딱딱딱 리스트를 줘서 오늘 이거 잘해놔.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이 오기 전까지 그걸 다 감당해야 됐어요. 하나라도 잘못하면 맞기도 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돌아올 시간,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리는 발자국 소리일까요? 지옥이죠, 지옥. 그 지옥 같은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근데 홀로 된 이 여인에게 한 좋은 분이 나타나서 그 전에 있던 남편에게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 남편은 이 여인이 접시를 깨도 허허, 집안이 좀 지저분해도 허허,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막 꿈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쇼파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전 남편이 옛날에 자기한테 하라고 줬던 리스트예요. 리스트를 보는 순간 온몸이 다 경직되고 그 옛날로 돌아가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마치 그 남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옛날엔 이러고 살았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매일 하면서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써줬던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들은 지금도 그 여인이 하고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밥하는 거, 빨래해주는 거, 청소하는 거, 손님 모시고 오면 같이 식사하는 거, 남편 옷 데려입고 남편하고 외출할 때 이쁘게 화장하는 것, 그전 남편이 요구했던 것, 내 사랑하는 남편하고 살면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전에 남편에게는 무서워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 좋아서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식사하는 것이 남편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는 그 남자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법이라고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쁨으로 한 것도 율법입니다. 똑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벌금이 너무 무서워서 법규를 지키는 사람과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 똑같은데요, 마음이 다른 것뿐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상하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고 풍성해지려고 하면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법이 많아지고 법을 지키는 조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삭막해집니다. 법조항이 많잖아요? 삭막해져요. 법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면 열매가 없는데 방종하게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많은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안에서 죽게 만들므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낳는 자식은 사랑이라고 하는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아내 삼아주셨지? 라고 하는 고마움 때문에 고마워하다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지옥 같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나도 그 용서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걸 보고 나도 예수님 닮아서 나누려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 때문에 낳는 열매인데 법을 법대로 지키면서 나타나는 열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골프채를 들고 주일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골프채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그렇게 밀었는데 요즘은 그런 짓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3의 율법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에 지켰던 율법은 제1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 율법 안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으로 물러가서 더 이상 우리들을 이렇게 간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2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가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네가 구원을 받아, 네가 그래야만이 네가 죄사함 받아 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2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좋아서 내가 예수님과 살면서 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그 법은 제3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더 이상 법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고 뭐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2의 율법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종교가 다른 것뿐입니다. 똑같이 다 합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다 욕심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구원만 얻고 내 행동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저 가든글러브의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가만히 있을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끝나고 제 손을 꾹 세게 잡아주세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느 날 저쪽 공원에서 그 옛날 그 뜬구름 잡던 구름 생각하면서 담배를 피다가 걸리면 여러분들은 저를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냐, 왜 하나 펴, 한 번에 두 대도 피지.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이거 하다가 1등 하게 나면 온 교인들이 기뻐할까요?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목사가 어떻게 그걸 해서 1등을 할 수가 있어. 그건 다 계산할 거야. 나한테 얼마를 나눠줄까?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실 것 같아. 내가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무슨 짓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너 왜 그러냐? 라고는 하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 자녀 아니다 라고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제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유.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자유.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면 볼 줄 알지만 안 하는 자유. 주님이 내가 이걸 해도 나를 용서하실 줄 뻔히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유.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받기 때문에 지키는 것.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농장 주인에게 사랑할 만큼 충성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는 젊은 조우라고 하는 충성된 노예가 있었습니다. 흑인이었지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얼마나 신실한지 이 백인 주인이 모든 일들을 나중에는 이 조우하고 같이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볼 때도 조우야 어떤 걸 사면 좋겠냐, 심지어는 노예를 사러 갈 때도 조우를 데리고 갔습니다. 노예시장을 갔는데 그날따라 조우가 웬일인지 병들고 나이든 노예를 사자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조우가 저렇게 말할 때는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그 병든 노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병든 노예는 집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우가 그를 열심히 간호하고 돌보아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조우가 그 이 병든 노예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그 잘해줌을 이 병든 노예가 너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는 이 조우와 저 늙은 노예가 서로 아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했습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이 주인도 참 좋은 분이죠,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이 조우를 불렀습니다. 야 조우야,
너 왜 그토록 그렇게 저 늙은 노예에게 잘하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극진이 되어야 되느냐? 그때 조우가 펑펑 울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 노예는요 실은 저의 원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 노예가 나를 유기해서 노예 상인에게 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저 사람도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우가 자신을 팔아버린 그 원수, 부모님과 자기를 찢어놓은 그 원수를 좀 미워한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고 밥을 굶긴다고 하나님이 그 조우의 구원을 떨어뜨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떨어집니까? 떨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떨어질까 봐 조우가 그 원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힘듭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근데 기쁨으로 하면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의무감 꼭 필요합니다. 의무감에서 자유한다? 아닙니다. 의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교인들이 그걸로 뽑아줬다고 하면 거기에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는 충성함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의무감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면 훨씬 더 쉽고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밤을 새워도 피곤한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안 되면 저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목사짓으로 밥을 먹는 그런 또 하나의 불쌍한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앞에 서기 때문에 말 듣습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억울한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그렇게 하는 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바라봅시다. 갈보리에서 왜 나 같은 걸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 은혜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